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자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치유의 그 기사가 교대로 겹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요. 그 다음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옷자락으로 전해지는 사랑 또 찬양으로 유명해지기도 한 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사건들은 바로 병고침과 또 귀신의 축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항상 죄사함에 대한 선언과 이야기가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룹니다. 질병과 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얘기는 뭐와 같냐면 육체와 마음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요즘은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됐고 상식적인 연관성이 되었습니다. 의학과 의사들이 마음의 전문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몸에 대한 전문가죠. 그런데 몸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음을 떼어놓고 몸을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인 일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소위 돌파리들, 병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몸과 마음은 관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신중한 의사들은 항상 단서를 다는 거죠. 이게 분명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나타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100%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보이는 어떤 그 병의 요소나 병변이나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게 분명해 보일 때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근육이 손상됐거나
힘줄이 다치거나 뼈가 상한 부분에도 마음의 영향력은 어김없이 거기에 동원이 됩니다. 마음을 떠나서 뼈나 관절이나 힘줄만도 그 멋대로 치유되거나 고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요소가, 마음의 그 열리고 따뜻하고 또 견고하고 그리고 분명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가 어떤 목적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관절이나 힘줄이나 뼈를 다치고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합니다. 재활의 속도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나 아니면은 그의 몸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그 사람의 나이에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재활을 했나요? 했을 때 자기 마음의 결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활이 안 됐는데도, 완전히 치유하지 않았는데도 조기에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 중에 뭐 진통제를 먹으면서 뛰었다, 부상 투혼이다, 뭐 테이핑 투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김연아도 얼마나 발목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테이핑하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했느냐, 이런 것이 인구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 운동을 계속했다면 분명히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근데 본인의 뭐가 선택을 하죠? 본인의 마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뛰어서 선수 생명이 끝나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도 부상 투혼, 그래서 그게 마케팅이 되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경기에서 수훈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오래 인구에 회자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공 케이스가 되는, 그죠? 그럴 줄 알았으면 다 했겠죠. 부상투원 약 먹고 테이핑하고 나가서 뛰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정말로 무너지거나 망해버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내서 사람들에게 미담이 되고 자기에게는 일생의 영광스러운 자신감을 얻을 줄을 알았더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 나 괜찮아, 머리에 띠띠고 나가서. 그게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하물며 중병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아직 확률이 적은 투병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아마도 50% 이상의 역할을 차지할 겁니다.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 몸과 마음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살짝 바꾸면 관계되는 것이 바로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혹은 은혜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이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우리의 내면에 적용을 시켜보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죄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사라면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정신질환의 상당한 부분은 그 삶의 관계와 생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돈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져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위 근친상간이나 아니면 가족 안에 그런 무분별한, 잘 배우지 못했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잘 구별되지 않은, 밝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형제나 친척들에게 그런 성적 폭력이나 가해를 당했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구별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방학이도 해서 집에 갔다 오면은 여학생들이 임신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가족들에게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다세대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 가구에 살으니까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교육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정신적인 질환들, 정신적인 질환들이 그런 데 많습니다. 위생적이거나 딱딱 정돈되고 구별되지 않은 생활환경,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관계들, 그런 모든 속에서 질병들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또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아프리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 죄의 특징은 명쾌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를 서로서로 떠넘기기 때문에 결국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과 좌절된 마음. 그 상한 마음이 그대로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픈 데가 있는데 원인을 못 찾고 1년, 2년 가면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낙심되고 굉장히 좌절된 마음이, 소위 버려진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요, 벌받는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벌받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만연한 질병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병이 있으면 마주봐야 된다, 마주봐야 된다. 그 마주보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병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생기냐면은 구별이 딱 생겨요. 구별이. 이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딱 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하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질병이 오는 아픔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피해버리니까, 내가 피하니까 원인이 여기저기로 가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저기로.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도 다 내가 아픈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게 낙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사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자비의 연못인데 하나도 자비가 없어요. 그는 자기 병을 사랑한 뿐입니다. 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주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낙심된 마음으로 널브러져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 직면하고 구별시키고 떼어내라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느니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언하고 그 믿음 위에 네 삶을 올려놓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예,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체와 마음의 관계보다 훨씬 넘어서는
죄와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의 관계, 그 죄와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질병과의 관계로 대립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린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신 그 주님의 권세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무엇이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선언하라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언하라 그런 것입니다. 돈에게 에워싸임을 당해서 돈으로 인하여 낙심한 사람은요,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그 낙심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승리를 선포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넉넉하게 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죠. 그렇게 마주대하고 선언하고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사함을 그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더 해주려고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인 또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이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언제나 귀에 쟁쟁쟁쟁쟁쟁쟁쟁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이라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런 말씀이라 그랬죠. 예.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네가 언제나 떼어낼 수 있어서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인생은 은혜의 결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결과 치유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예. 은혜의 결과로 사는 인생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주서는 거죠. 그래서 아픈 중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이 상했는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엎치는데 덮치는가? 아니죠. 방향이죠. 예, 두려워하고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아픈데 치료자가 된다는 것은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아파도요, 괜찮은 거예요. 예. 제가 알레르기 치료 받으러 다니면서, 예, 오래 전이죠 벌써, 의사에게 당신 알레르기 없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웃을 일이에요? 예, 의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의사가 환자 앞에서 울어요? 예. 자기도 있지만, 예, 감기가 유행일 때, 예, 또 어떤 의사 가니까 이렇게 콧물을 닦아가면서 아, 저도 감기에 걸렸다고 그러는 거죠. 의사가 왜 감기에 걸려?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예. 감기 걸린 치료자예요. 자세가 다른 거죠. 예. 그가 방향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상하게 별로 덜한 것 같아요. 예. 수요일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예, 지금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이나 얘기는 안 하지만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예, 런던에 있는 목사님도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예, 몇 사람씩 이렇게 걸렸다가 나왔다가 걸렸다가 나왔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굉장히 적은 숫자죠. 굉장히 적은 숫자. 청년들 몇 사람이 했다가 낫고, 작년들은 뭐 거의 없죠. 한두 번 이렇게 해서
걸렸다가 뭐 나왔고 이미 이제 청년들도 예, 두 명이 음성 판정을 다시 예, 받았죠. 그런데 예, 어쨌든 교인들이 계속해서 잘 섬기고 돌봐주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거리낌이 없을까? 그런데 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요, 거리낌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도망가는 방향에 서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크고요. 맞서는 쪽 그리고 우리가 돕고 섬기고 치료하는 쪽에 서면요, 전혀 방향이 달라요. 두려움의 방향이 훨씬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쟁 중에는요, 예, 싸우는 부대를 따라다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뭐 폭탄이 떨어진 자리로 피하면 산다. 왜냐하면 폭탄은 같은 자리 계속 떨어지지 않으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예, 사실은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것은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그건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서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만 했어도 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죄와 질병이 예, 설 자리가 없는 예, 그러한 치유의 마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 가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예,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예, 의학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보건의학? 예, 그쪽에서 하셨던 그 의사분이 예, 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분이 전공이 그거였죠. 예, 연세대에서 그걸 했던 기생충학 같은 분. 제가 카메룬에 가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단기 선교할 때 같이 이제 조인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구충제만 마을 전체 살포해도 상당수 질병이 없어진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 아프리카 애들이. 근데 발바닥을 통해서 기생충이 다 이렇게 감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신발을 신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생충약을 구충제를 살포하면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갈 때 구충제를 많이 가지고 가서 무조건 다 먹이는 거죠. 또 요즘은 구충제가 강력하고요. 뭐 이 암 치료에도 또 뭐 구충제가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구충제를 뭐 천충 뭐 이런 거 치료하는 약을 막 사 먹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저희가 가서 무조건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충제를 먹으면 마을 전체가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죠. 저희가 비타민하고 구충제는 무조건 대량 살포를 또 오는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먹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요, 그건 구충제 그리고 그건 비타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도피와 그리고 이 어둠에서 모호해져 버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바로잡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들의 그 영과 그들의 혼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떼어놓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즉시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 예, 이것이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아무리 하자는 일도 위대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일들을 정말 거기서 거기고 누구나 다 겪는 하나도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의 문제로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 만나면 위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간증이 되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빛 안에 드러나서 그런 위대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요즘 뭐 다 힘들지 뭐. 복불복이에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뒤흉박 팔자라서 그런 거지.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예. 그럼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는 거고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니까 이것은 위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물론 12살짜리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적은 일이 아니죠. 12애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설교할 때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얘기하지만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아픈 걸 보니까 예,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고 아프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여기고 참고 살아요. 예, 그게 인내심이 좋고 그리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피해가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고 대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낙심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속에. 요즘 누가 낙심했어요? 그 얘기 보면 몇 가지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그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가 무너져요? 영적 습관 무너지고 경건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하는 마음은 혼자 가지 않아요. 마치 벌받는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죄와 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벌받는 상태로 돌아보내요. 그래서 마음의 은혜가 식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네. 죄와 구별해내는 은혜의 빛을 강력하게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세우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고 그러니까 모든 게 구별되기 시작하죠. 빛과 어둠 구별되고 은혜 아닌 거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가 구별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반 이상 치료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병의 근원에 대해서 손을 얹고 능력으로 선포하시니까 그냥 딱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발되거나 다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과의 은혜 안에 새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 치유받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깬또야, 깬또. 예, 그냥 약 주는 거 먹다 보니까 어떠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멘토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군 권사님들은요.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돈해줘요. 집에 가서 둘러보면 예, 성경책 어디다 놨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그 옛날 권사님들 그죠? 예. 어 괜찮아 우리 그냥 기도하고 갈게. 그게 아니고 성경책 가져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한테 와서 공기 잡아요? 그게 아니야. 낫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거야. 성경책 가져와. 네. 가정예배는 드려. 네. 3일 예배는 가나. 그냥 일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뜻하면 못 가고요. 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집안 살림도 이게 뭐야? 살림 정돈도 좀 바로 해야지. 얽히고 설키고 돈 빌려주고 안 갚고 물건 갖다가 안 돌려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예,
삶이 이러니까 마귀가 와서 살기가 좋은 거야. 하나씩 하나씩 정돈해 줍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만이 아니죠. 그 집에 CPX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정돈할 거 정돈하고. 그죠? 술 먹고 막 술병 놔둔 거 그런 거 막 놔두면 되겠어요? 막 빨리빨리 치우고 막 정돈하고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그러면서 손님 한 번만 와도 집안이 정돈이 돼요. 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세요. 저는 신방 가면요, 아, 눈 감고 아, 저는 아무것도 안 봐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성경만 보다가고 앉아놓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보거든요. 문도 막 열어보고. 그러니까 집안이 정돈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마스크 끼고 신방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갈 거예요. 그 기회로 여러분이 정돈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래요. 예, 제가 또 이게 CCTV예요. 관계가 나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착 보면 눈에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신방을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가시면 한 가지간에 연쇄 반응으로 모든 게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능력의 근원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백부장은 그 종을 고칠 때 오지도 않았는데요. 오지도 않았는데. 원격이죠, 원격. 어제 최진희 집사님이 12월 1일 날 수술을 하죠. 예. 해서 월요일 날 저희가 지금 대강절 매일 프로그램이 나갈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로 올리겠지만 예. 일단 교구 목사님들은 그 영상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조금 상하거나 멀어지면요. 그것도 보기 싫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쪽으로 보기도 싫다고요. 그쪽으로 눈길 돌리기도 싫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길을 깔고 계신 분은 제가 아, 내가 보기 싫구나. 아니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뭔가 서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거 했다고 해도 그냥 마음이 별로 안 가는 거. 뭐 특별히 마음 상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저도 일부는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메시지 한 문장이라도 써서 직접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 앞에 기쁜 선물이 되는 그리고 주님과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선물과 같은. 그렇게 해서 다 전달을 해서 찾아가자. 그런 거예요. 다 찾아가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텐데 이번 주일 내일부터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첫날은 런던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드렸는데 사무실이나 집에서 찍지 마시고 핸드폰 수준이면 되니까 우리 교인들 축복하는 말 또 그리고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그 지역에 대표적인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찍으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과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 대신에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저보고도 부탁하시면 저는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찍으라면 찍을 거고요. 예? 예. 통신 답 꼭대기 올라가서 찍으라면 찍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영국에서는 템즈강에 가서 찍으세요. 아니면 빅뱅이나 아니면 버킹건궁이나 그런 데 가서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알았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나가서 집에서 안 해서 찍지 말고 예,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대표적인 가서 찍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벌써 감이 와요.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시네요. 그래서 아, 네, 저도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품앗이를 싫어하는데요. 네, 이런 거는 품앗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니까. 격려하는 일이니까. 최진희 집사님이 화요일 날 수술을 해요. 12월 1일 날. 근데 글쎄요. 물론 이 생명의 지장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병변을 어디서 찾을지 모르는 열어봐야 아는 굉장히 그리고 쉽지 않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죠? 네. 그 예후가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의사 연결이 되고 또 수술 테르민이 그래도 비교적 요즘 같은 상황에서 잘 잡혀서 수술하는데 예, 월요일 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하고 기도하는 걸 찍었어요. 예, 기도하는 걸 찍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질병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병원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썼잖아요. 굉장히 애쓰고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질병 앞에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의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상처입은 치유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증을 주실 거예요. 그런 확신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지금 어떻게 가서 수술할 거고 그거 공개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씩씩해요. 공개해도 됩니다. 본인이 좀 소개해 주세요. 본인 얘기하고요.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월요일 날 나갈 거예요. 짧게 네, 나갈 거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도 나갈 거고 우리가 멀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치료 효과는 똑같다. 그죠? 네, 치료는 똑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선물이 내가 받았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물을 너에게 줬지만 받았으니까 네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죠.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정이 낫겠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가라. 가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이 같은 병에 시달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딱딱딱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도망가지 않을 거고요. 회피하지 않을 거고요. 마주설 거고 바라볼 거고 은혜 위에 설 거고 말씀으로 선언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치유자가 될 겁니다. 간증을 할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다가 뭐 안 낫거나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고 그 두려워서 어떡하지? 예, 그러면 벌써 절반은 진 거죠. 절반은 진 거죠. 똑바로 눈을 뜨고 권투 선수들도 챔피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펀치가 들어오는데 눈을 안 감는 사람이죠. 예. 눈을 안 감죠. 눈을 안 감고 주먹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반사적인 훈련도 있지만 눈을 감지 않는 것. 예, 죄와 원수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예, 치유하시는 힘과 능력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말씀만 하시든지 주님께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고 마주보고 승리를 선언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그리고 노연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그 치유자 된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